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국원 이사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들리시나요? 아니,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밀류안주 학살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태평양 전쟁 말기에 남태평양 그 마샬 제도 그 동남쪽 끝에 위치한 밀리환초라고 하는 곳에 우리 전남에서 약 800여 명 정도가 강제 동원돼서 그 섬에 활주로 공사장에 투입돼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쟁 막바지로 갈수록 미군이 해상을 봉쇄하면서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인근 섬으로 흩어져서 이제 자력갱생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네. 어느 날 고래고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급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라졌던 우리 조선인 동료의 시체가 발견되고, 그때 먹었던 고래고기가 사실은 동료의 그 인육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잡아먹혀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이니 여기서 탈출을 하자 하고, 전남 분들이 이제 그 계획을, 저항 계획을 세워서 실행 도중에 그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무차별 진압이 돼서 55명이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사실이요. 이 목숨을 잃은 당시 피해자 55명이 모두 전남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지게 됐을까요? 예,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을 그 일부 뭐 생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증언들도 간간이 있었었고, 네. 2010년 정부에서 조사해서 55명 학살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는 했는데, 당시는 이 55명이 예외 없이 전남이다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지질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단순히 그 이름이 있으면 성씨하고 그냥 그 본적 전남 이 정도만 언급이 되어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이 좀잘안 알려졌는데, 이번에 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강제동원 연구를 하신 다케우치 야스토 선생님이 그 이름 전체하고 그다음에 상세한 주소까지를 그동안 연구 끝에 발굴해서 이번에 이제 그 자료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번에 보면은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일본 내에서도 양심 있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다케우치 야스토 이분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십니까? 예, 이분은 뭐 사학을 전공하시고 근대 사학자이신데, 특히 강제동원 분야에 그약 30여 년 넘게 그동안 꾸준히 그 조사 활동을 펼쳐왔었고, 사실 우리도 이런 조사도 연구 잘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인으로서 그 외롭게 진실 규명을 위해서 활동을 해오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서 여러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소송에도 여러 중요한 자료들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다케우치 야스토 씨가 연구한 내용을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던데,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될까요? 예,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금 뭐 단서라도, 또는 이제 관계되신 분은 기자회견장에 나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7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갔는데, 55명뿐만 아니라 이 800여 명 정도의 전남에서 동원된 인원 중에서 55명은 당일날 학살된 숫자이고, 무려 218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을 이날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로는 다할수 없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지역은 지금 뒤늦게서야 이 사실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지역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많은 피해자들은 이미 고인이 되셨고, 혹시라도 뭐 생존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불법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추후로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어쨌거나 다른 형태의 항일운동을 했던 것이고, 목숨을 내걸고 저항했던 이 어떤 뜻과 그 취지를 제대로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못하는 이분들의 유보를 봉헌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분들의 투쟁을 기억하는 추도 사업들이 이후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완초 학살 사건의 어떤 구체적인 진상 규명 그리고 피해자분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을까요? 우선 지금 그 지역 자치단체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건 당사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정치권에서 좀 나서서 중요한 외교적 의제로 삼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현재의 정부가 일본과 어떤 저 너무 가까운 행보를 취하고 일본의 입장을 오히려 좀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그 책임과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을지 여러 염려가 됩니다. 네, 일단은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분들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역추적을 하면 틀림없이 관계자된 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가족에 관련된 얘기다 그러면은 꼭 그 간담회에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